대명사의 두 번째 문장. 자, 문법 문제를 풀어가니까 A번 같은 경우는 대답 what이 나왔다. 뒷문장이 완벽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왜? 앞에 보니까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알겠죠? 근데 만약에 명사 다음에 대답 what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일단은 what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지. 왜? what은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확장적으로 나가면 사형식 같은 경우에 간접 목적으로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what절이 나왔으면 목적 격보 아니면 오형식도 마찬가지야. 꼭 what 앞에 명사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동사 다음에 대답 what이 나왔으니까 뒷문장이 완벽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뒷문장 이 문장은 완벽했다. 두 번째,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help making 하면 help making, help 다음에 ing 쓰면 피하다의 뜻이야. help가 이때는 avoid의 뜻입니다. 알겠죠? avoid가 돼서 피하다 라는 것이 되고 hel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him하고 himself가 나왔어. 자, 이렇게 대명사 하나는 자, 목적격 대명사 하나는 인칭 대명, 제기 대명사를 물어봤죠. 이런 문장은 해석해 봐야 된다. 자, 이 문장은 그렇고 결국 보니까 찍을 수 없는 문장이어서 다 해석해 봐야 되는 거네요. 알겠지? 이럴 때 들어가는 거 해석이. 자, Robert had just moved down, downtown, moved downtown. 자, 로버트가 이제 지능적이 됐죠. 로버트가 이사를 왔다네. 그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 웃어줘, 이 새끼들아. 심심하잖아. 로버트가 이사 왔단다. 그죠? 자, he felt a stranger. 자, 이 문장이 좀 어렵죠? That he was not wanted. 자, 무슨 말이냐면, 왜 그가 환영받지 못한지 그가 좀 이상하더라. 방금 이사 왔는데 자기가 왜 환영을 받지 못한지 좀 낯설었다. 이런 문장이야.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자, 첫 번째 문장은 안 어렵죠? Robert moved. 자, downtown 까지였고요. 그리고 그는 느꼈다. 자, 이렇게 felt 다음에 feel 다음에 is 나왔어요. 무슨 목적? 가짜 목적. 뒤에 대시 있지. He was not wanted. 그가 원하지 않았다. 자, 봐봐. 그가 원하지 않았다. 능동으로 바뀌어보니까 뒤에 by someone이 생략됐겠죠? 응. 누군가는 did not want. 아무도. 아, 부정문이니까 anyone이겠다. anyone. 아무도 didn't want him. 여기 anyone.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이 문장이겠죠? 그러니 안 그러니?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어떻게 환영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자,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격포. 수동이 해석이 안 되면 뭘로 바꿔본다? 능동으로 바꿔서 해석해본다. 단, 그런데 그 짧은 리딩 시간에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냥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 자, 아마도 다른 소년들이 the other boys were trying, she'd 뭐 하고 있더라. 뭐 자, try to니까 뭐 하기 위해서 get an idea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냐? What kind of boy he was? 그가 어떤 소년인지에 대한 생각을 얻어내려고 자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지. 자기만의 착각이죠? 자기만의 착각이야. 보니까, 자, 그는 알았습니다. 라는 문장. 뒤에 문장이 완벽하냐, 불완전하냐를 보니까, 자, 다른 소년들이 were trying. 뭐 하고 있더라, 이거죠? try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뭔 뜻이야? 부사야. 끝난 거야. 다른 애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지. 됐어? 문장 완벽하죠? 그거 대시잖아. 그러면 get은 뭐야? 타동사니까 get an idea. 이런 생각을 해내려고. 자, 여기 문장이죠, 여기 문장. What kind of boy he was? 그가 무슨 어떤 소년이냐? 여기서 what은 뭐야? 간접문이죠. 무슨 종류, 어떤 종류의 소년인가를 알아내려고 했다 이거지. 뒤 문장 완벽하죠? 그러나, 자, this didn't help. To make him less lonely. 이런 것은 그가 덜 외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문장 하나 보니까 우리가
10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자,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문장을 배웠죠. 그래서 cannot but 동사의 원형, cannot help ing. 됐지? cannot help ing 할 때 이 help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avoid. 그래서 뒤에 ing가 나오면, 자, help ing, 피하다 이란 뜻이야. 됐니? 자, 그래서 방금의 뜻은, 자, 이건 cannot이 없지만 help ing는 피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피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 이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 help to make, 자,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만들지 못했다.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이겠지. 됐어? 다시 만들다. 뭘? 오형식. 그가 어떻게 lonely,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을. 자, lonely는 ly가 붙어있지만 뭐다? 형용사라겠어. 부사편에서 배웠죠? 정리하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자, he was new. 자, 그는, 자, 새로 왔고요. He had to be tested. 그가 어떻게?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he was new. 이 형식 문장에 그는 had to be tested. 여기까지가 동사죠? had to는 must의 과거형이고, be tested가 타동사지. 아, 수동태죠. 여전히 proving him. 그를 입증하는 것은 would not be that easy.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서 뭐겠어? 그렇게 쉽다. 형용사를 꾸며 있으니까 품사는 지시 부사다. 그래서 proving이 주어고요. would not be that easy. 그렇게 쉽지 않았다. He did not learn with a bad boy. 자, 나쁜 애들과 사귀지 않았어. 또는 get into trouble. 자,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To prove himself wrong. 내가 이렇게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놈이야 라고 알리려고, 자, 하지도 않았다 이거지. 이 문제 보니까 그가 주어고요. learn, 자, with a bad boy. get into trouble. get trouble이지. 이제, 자, get into trouble.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입증해 내려고요. 자, 여기 주어는 누가 입증하는 거야? he죠. 주어 같으니까 안 썼지. 그가, 자, 입증하다 뭘? 그 자신이 wrong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썼죠? 자, he proved himself wrong이지. 이해되죠? 구문 수업을 충실히 해놓으면 이 정도는 그냥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충실히 해놓으면 우리가 실전 문법도 그냥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몇 가지 트레이닝만 하면 돼요. He had to show. 그는, 자, 이렇게 보여줘야 됐다. What he was made of. 그가 어떤지, in the helpful way. helpful way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 봐봐. 그는 보여줘야 됐어. 그가 어떤지, 알기 쉽게지.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게 뭐니? 알겠어요. 해석은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는 보여줘야 됐습니다. 자, 이게 목적어죠? 그가, 자, what he was made of. 그가 어떤지. 여기도 해석 잘해야 돼.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가 무슨 종류의 사람인지, 자,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문장 주의. 정리하세요.